1차로는 조 앞에서요. 직진 금지입니다. 그리고 둘박차가 이렇게 해서 가도록 되어 있어요. 분홍색 색깔 유도선까지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직진 금지인 곳에서 1차로 차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세요. 가겠습니다. 자, 쭉 가면서 잠깐 여기 보면은 여기 직진 금지 되어 있죠? 직진 금지 되어 있는데 그런데요. 갑니다. 자, 쭉 가는데 요건 관계없어요. 동그라미는요. 관계없이 내가 자, 색깔 유도선 따라서 가고 이런. 요차 어디서 나왔어? 아까 그 차네. 예. 여기요. 요 차죠, 요 차. 요 차인가요?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. 아, 이 차이다. 요 차다, 요 차, 요 차. 요 차네, 요 차. 금방 여기 지나간 요 차. 요 차가, 자, 자기는 좌회전해야 돼요. 네, 좌회전해야 돼요. 그런데 다른 차도 좌회전해야 되는데, 여기서 내 뒤에서 씩씩하게 그냥 쑥, 빵! 어우, 사고 날 뻔했어요. 사고 났으면 100대 빵이죠. 근데 조차가요, 한번 저렇게 저런 짓 하면은 나중에 또 어쩌나 보세요. 지시 위반 한번 했어요. 자, 그럼 미안하다고 한번 저 해야 되는데, 바로 다음 신호등에서. 바로 그 다음 신호등이에요. 자, 신호등이 어떻게 됐어요? 신호등이 황색이에요, 황색. 황색이고 빨간불로 바뀌었어요. 빨간불로 바뀌었는데, 어우, 우, 그냥 가네. 그냥 가. 아이고, 좀 늦게 건너서 게 망정이지. 저기서 신호 바뀌는 거 빨리 건넜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여러분들,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? 상대편 처음에 직진금지에 지시 위반했죠. 제가 빵빵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늠름하게 가더라고요.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신호등이에요. 신호등 많이 건넌 것도 아니에요. 다음 신호등에서 바로 이어 그 다음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었습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빨간불인데요. 마치 자기 신호인 것처럼 쑥 지나가네.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. 신호 위반. 처음에 지시 위반했죠? 신호 위반했죠? 이분, 욕좀 해주세요! 욕좀 해주세요! 지금 이 경우 영상 하나를 신고하면은 하나만 처리됩니다. 그래서 진짜 저 혼내줘야 되겠다.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해야 되겠다. 그럴 때는 영상을 반으로 자르세요. 그래서 아까 지시 위반한 거 그거 하나 신고하시고요. 또요 신호 위반한 거또 하나 신고하시고요. 그래야 두 개로 신고해야 그래야 곱빼기로 단속됩니다.